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자, 뭔가 로열 팰리스, 왕실 그 왕궁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분위기의 글입니다. 자, 굉장히 수리가 많이 필요한 노후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그 관련된 표현들 좀 보고 들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disrepai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repair는 많이 들어봤는데, disrepair는 뭘까? 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in need of, 뭐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건데, 바로 repairs. 자, 수리가 필요한 상태. 그러니까 뭔가 손이 가야 하는, 수리가 필요한 어떤 고장난 혹은 낙후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disrepair인 상태일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renovation.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renov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re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 again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the act of improving by renewing and restoring.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복원하는 걸 통해서 개선, 수선, 뭐 옷 같은 건 수선이겠지만 이제 건물은 수리가 되겠죠. 수리하고 새롭게 다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말이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안에를 다시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것을 renov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단어만 봐도 오늘 기사 내용이 짐작이 가시죠? 자, 이 표현이 쓰인 예를 좀 보겠습니다. Convincing the public to pay for the renovation is not easy.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자, convince라는 거는 누구의 마음에 확신을 줘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즉 영국 사람들, 국민들에게 이 수리 비용을 갖다가 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거. 이거를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has already announced spending cuts that will affect the nation's poorest citizens, right? 자, 이미 지금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비용을 대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특히 이러한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부 측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자,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의 문제는요. 우리 예산의 문제는 가장 최하층, 빈민층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될, 그쵸? 우리가 뭐 굉장히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비용 절감의 상황 가운데서 또 왕실의 그런 궁전을 고치는 데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아이들도 태어나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요. 좀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ot very royal conditions. 자, 이들은 분명 royal family이고 royal palace인데요. 그다지 왕실다운 상태는 아닌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Two palaces in London. 자, 런던에 있는 두 개의 궁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uckingham Palace. 자, 버킹엄 궁전하고요. And the Palace of Westminster. 자, Westminster 궁, 이렇게 두 궁이 있는데요. Are in disrepair.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은 그런 손상된 상태입니다. There are leaks in the roofs, outdated wiring and plumbing, falling bricks, and even pests and creatures there are living inside. 자, 이 disrepair 상태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붕이 새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너무나 오래돼버린 전선과 배선과 또 plumbing, 그쵸? 배관. And falling bricks, 벽돌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선생님은 제일 안타까운데 그 궁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해충과 또 여러 가지 생물체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고급스럽게 지었다 하더라도 오래된 집들에게 있는 그런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Queen Elizabeth lives at Buckingham and British lawmakers work at Westminster.
자, 이두 팰리스의 지금 사용자들을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버킹햄 궁전에 살고 있고요. 또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회는 웨스트민스터 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rews say that renovation should be made immediately for safety reasons. 자, 여기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보수 작업이 지금 수리 작업이 얼른 지금 심각하게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생과 안전이 문제가 있겠죠.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수리가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However, it will be expensive, of course.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굉장히 비쌀 거라고 하네요. As much as 230 million dollars for Buckingham and more than $5 billion for Westminster, and taxpayers do not want to foot the bill. That's the problem, actually. 자, 일단은 그 비용을 보니까 버킹햄 궁전을 봤을 때는요, 정말 230 million, 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할 때는요, 지금 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결국에 이제 이 비용을 개인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나라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Taxpayers, 세금을 내는 이 납세자들, 즉 국민들은 이 청구서를 우리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Some suggest that Queen Elizabeth paid for the improvements to her home, which has 340 bedrooms and nearly 80 bathrooms. 자, 몇몇 사람들은 제안하기를 엘리자베스 여왕, 이 궁을 쓰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집이죠. 자기 집 수리비는 자기가 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renovations와 비슷한 동의어로 improvement가 나왔는데요. 어떤 우리가 보통 실력이 향상한다라고 할 때 쓰는 improvement도 있지만 이런 건물 같은 거나 물건을 수리하고 개선한다라는 것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집,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240개의 침실과 80개의 욕실이 있다고 합니다. However, she does not actually own Buckingham Palace.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 자신이 그 버킹엄 궁전을 소유한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Convincing the public to pay for the renovation is not easy. 우리 앞에서 봤던 표현이죠. 대중들에게 이 수리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이미 비용 절감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우리 영국의 가장 최하 빈민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Others say that, 자, some say that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ome suggest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The two palaces must be repaired because they are government buildings, part of the nation's history and big tourist attractions. 자, 이게 단순히 엘리자베스 여왕과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두 궁전은 영국에서 굉장히 이거는 그들은 지금 나라를 돌보는 정부의 그런 관공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고 하네요. Buckingham Palace was built in 1703. 버킹엄 궁전은 1703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몇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And officially became the Royal Residence Palace in 1837. 공식적으로 왕실의 궁전이 그 거주지가 된 것은 1837년도라고 합니다. The current Palace of Westminster was rebuilt in 1840 after a fire destroyed the original in 1834. 자, 현재 웨스트민스터 궁 같은 경우는 한때 1834년도에 원래의 궁이 화재로 파괴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1840년도에 재건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쓰여왔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스럽게 처음에 지었다더라도 당연히 renovations와 improvements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또 돼서 이거를 renovation을 이룩할 건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